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1년에 한 번 이것으로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바로 1년에 한 번씩 맞는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논문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매년 독감 예방접종 하시나요? 사실 2013년도에 이런 논문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또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자료인데요. 약 6,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들을 5건의 선행 연구들을 모아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그 연구 대상자들은요. 평균 연령 67세였고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독감 예방접종을 시켰고요. 한 그룹은 가짜로 위약을 접종시켰고 나머지 한 그룹은 아무 처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1년간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심혈관 질환에 어떤 유병률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예방접종을 한 그룹에서는요. 약 2.9% 정도가 심혈관 질환을 겪었는데요. 위약과 그 다음에 아무런 처방도 하지 않는 그룹에서는요. 약 4.7% 정도가 심혈관 질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분들만 대상으로 1년 정도 또 그 발생 정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1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약 23.1% 정도에서 재발을 했는데 예방접종을 한 그룹에서는 10.25%만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두 차이가 나죠. 이 연구 결과 내용은요. 미국 의사협회지 자마지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지나고 나서 2019년도 그 유럽 심장학회와 세계 심장학회의 공동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덴마크 의료 기록을 활용해서 약 60만 명의 고혈압 환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독감 시즌 동안에 이 백신 접종을 한 분과 하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서 이 접종한 것이 심혈관 질환 사망 유형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을 조사해본 결과 심장 질환 특히나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망 위험률을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약 16%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요. 약 10%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연구자들은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자체 효과라기보다는 독감에 걸리지 않아서 생기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걸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분들이 이제 추측으로서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 혈관에 생기는 그 피떡 있지 않습니까? 플라크라고 하죠. 독감이 걸린 분들은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이 플라크가 파열이 잘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장 근육에 생기는 심근염도 독감에 의해서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심장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도 마찬가지로 독감이 걸렸을 때 더 잘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독감 예방을 접종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더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실 분명한 원인관계를 확실하게 밝히진 못했지만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그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이 심혈관 질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사실 몸에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철이 오면은 특히나 심혈관 질환에 관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의료진들도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방접종 잘 챙기셔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